자, 둘째 시간에는 사무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교재는 40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사무소 설치 이전 이거 얘기를 합니다. 자, 중개사무소 설치할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 사무실은 한 개만 둬야 되겠다. 사무실 두 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시에 두 개의 사무소를 설치하면 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중사무소 설치하면 안 된다. 사무실이 있는데 또 사무실을 설치하는 거 걸립니다. 걸리게 되면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아니고 파라솔이나 철막을 치고 하더라, 아니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더라, 이렇게 이것은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금지. 사무실 또 두는 거, 이건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요. 이건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업장소가 두 군데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처벌은 똑같습니다. 여기하고 이렇게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예요. 자,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그럼 예외라고 하는 건 사무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누가 사무실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나요? 그러면 법인이 그렇다. 자, 법인인 교육공인회사가 사무실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시면 여러분들은 한 개밖에 못 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아니면 부칙에 나와 있는 개혁공인인회사는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사무실을 갖다가 분사무소를 낼 수가 없다. 법인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분사무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인개공이나 부칙개공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뜻. 법인만 설치할 수 있고. 법인의 두 종류. 보통 일반 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일반 법인도 낼 수 있고 특수법인. 특수법인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지역농협. 예. 근데 분사무소 낼 때는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고 설치 기준이 있다. 그 설치 기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본점 소재지는 무조건 빼셔야 되고, 분점을 낼 때는. 그 다음에 분사무소 낼 때는 시, 군, 구별로 한 개씩만 설치할 수 있다. 한 개씩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분사무소에다가 누구를 앉혀놔야 돼요? 책임자를 앉혀놔야 되겠다. 책임자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근데 책임자 책임자는 이거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이거? 뭐 하는 사람이죠? 계약서 써주고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줄 사람이다. 아무나 되면 안 되겠죠? 뭘 좀 알아야 되겠죠?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이렇게.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낼 수 있는데 낼 때 본점 소재지는 빼고 한 개씩밖에 못 두고 책임자를 앉혀놔야 되는데 그 책임자가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단 특수법인한테는 적용이 없다.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설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설치 절차. 3단계 절차가 된다. 설치하는 절차가. 첫 번째, 자, 주된 사무소 소대관할 등록관청에 가가지고 설치 신고를 먼저 하신다. 그러니까 설치 신고를 어디 가서 하느냐, 이걸 잘 내죠? 바로 주된 사무소 소대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 신고 자체는. 설치 신고는 여기다 갖다 한다. 이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냅니까? 낸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오픈할 때도 수수료 내죠?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낸다. 요금 뭘로 정하죠?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 어떤 걸 갖다 내죠? 구비서류? 우리 암기했었는데 실사보 실책이다. 이렇게 실무교 수료증 4번 내고요. 누구 거 냅니까? 이때는 누구 것만? 책임자 것만. 사무소 확보 서류 내죠? 그 다음 보가 뭐예요? 보. 보증 서류. 그래서 실사보 실책. 요게 특징이죠? 보증서류 같은 경우는 등록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에 들어갑니까, 얘가?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들어가죠.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들어가는데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들어간다. 특징이죠. 여기서는 책임자급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수료증은 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소리에 들어갑니까?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이 확인해서 알아볼 거니까 구비소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원래부터 잘 안 들어가죠. 얘는 그래서 실사보 실책 이렇게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신고필증을 내준다. 이 신고필증을 사무실에 걸고 영업하시면 되고 이게 등록증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절차로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어디에 통보할까요? 통보를 하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서 설치 신고 받고서 어디에 통보할까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설치 예정지역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알려준다. 통보.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다. 그런데 구로구에다가 만약에 분사무소를 내려고 한다. 그러면 설치 신고는 광명시장한테 하고 그럼 광명시장이 구로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게 마무리 절차죠. 근데 그때 광명시장이 통보를 한 군데 더 하는데요. 어디에 통보할 겁니까? 어디에 통보할 것 같습니까? 협회에다 통보하죠.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하신다? 지체 없이 통보 아닌데 이건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여기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지체 없이 협회 통보한다 그러면 틀린 게 돼요. 예정적에 통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통보. 협회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거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 사용. 사무실을 개업 공인중개사 두 명 이상의 개공이 사무실을 같이 쓰더라. 근데 같이 쓸 때 종별은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칙 개공이랑 공인 개공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같이 쓰다 뿐이지, 별개의 뭐죠? 부동산 사장님들입니다. 따라서,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어떻게 돼요? 각각 지게 된다. 중개사고에 대한 보증 설정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사용하는 사무실 그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보증 설정 하셔야 돼. 손해배상 책임도 어떻게 해요? 각각. 인장 등록도 각각. 걸어두는 것도 다 따로따로 다 그렇죠. 그래서 다 별개의 개공이 불가하다. 이제. 자, 근데 원래 공동사용이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더라. 자,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공동사용이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인정 공동사용 안 되는 겁니다.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A라는 개공인데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업무 정지 이렇게. 그랬을 때 B라는 사람을 이번에 이 사람이 자격증 딴 사람인데 신규 오픈을 합니다. 신규 등록. 그래서 A가 승낙서 써줘서 나랑 같이 하자. 요리 와라. 절반 빌려줄게. 이렇게. 그래봤자 관청에서는 요 신규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자, B라는 사람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공인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승낙서 써주니까 요렇게 이사를 온다고 이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청은 이전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합쳐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이번에 자기가요. 자, 요 사무실 C의 사무실로 자기가 이 사람의 승낙을 얻어서 이렇게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 신고를 했을 때 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아주겠냐? 이것도 뭐예요? 안 받아준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기 때문에 합쳐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일 때는 공동사용이 안 됩니다. 원래는 되는데요.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또 예외의 예외로서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인가요? 기억에 남는 거. 업무정지를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었던 경우죠. 이렇게 A하고 B가 같이 쓰고 있다가 그 중에 나중에 A라는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A가 업무정지 당하면 B는 어떻게 된다고요? 멀쩡하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쓸 수 있게 돼. 이건 A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B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만은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렇게 되면 요거 A한테는 또 기여가 될 수 있죠.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자기가 실제 하면서 B의 도장을 찍어가면서 같이 해버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이건 A한테는 기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같이 쓰고 있다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영업정지의 불이익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법에서. 여기까지가 사무소 설치 부분이고 한 문제 출제되고 주로 분사무소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공동사용은 한 지문 정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요 사무소 이전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가 크게 이제 보면 여기가 광명시죠. 그 광명시에 있는 A라는 개업공인회사의 사무실을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광명시에서 A 개공의 사무실을 갔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구로구로. 그럼 이전 절차가 다섯 단계입니다. 첫 번째 짐 싸갖고 이사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청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 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신고를 어디 와서 해야 돼요? 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와서 이전 신고 하셔야 되겠다. 이것도 10일 넘어가면은 과태료 물리니까 재빨리 하셔야 되겠다. 이전 신고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뭘 들고 와야 되죠? 신사증. 신사증 들고 와야 되겠다. 제가 아는 그 형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화를 낸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얼굴도 화나는 표정을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이 주차를 자기가 그 형이 안 해놨는데 밖에다 그 뒤에다가 주차하신 분이 있어서 차를 못 빼요. 그래서 차 빼달라고 전화번호 적혀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한 시간 있다 왔어요. 차 빼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밤 늦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왔는데 제가 그 지켜본 사람, 그 형님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옆에 가게 사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시간 있다 왔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더래요. 화난 표정도 아니고 정말 부처님 같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근데 화를 전혀 안 내요. 그래서 그 형을 딱 그 형님 보면 그냥 신사구나. 정말 너무 마음이 비단길 같아. 신사증 이렇게. 이전 신고서,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무슨 증? 등록증.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확인하죠. 이거 확인하고. 얻은 걸. 이건 이제 없었으니까. 이걸 확인하고. 등록증을 어떻게 합니까? 재교부. 이렇게. 그럼 재발급받은 것을 여기다 걸고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관청끼리는 등록관청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구로구청장이 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명시장이 구로구청한테 송부 관련 기록을 처음에 이 사람은 여기 등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갖고 있던 각종 그런 자료를 넘겨준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송부 뭘 송부하느냐? 네 개를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개 자료 네 개를 네 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네 개가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이렇게 송부서류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요 대자가 뭘까요? 등록 대장.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카드입니다. 카드 생활기록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신자가 뭘까요? 신 등록 신청서류 구비서류 얘기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 신청서류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실사, 그렇죠?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 그러면 실무교육수료증 사범,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되죠. 외국 사람이라면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하나 더 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실사, 그게 구비서류. 여기 갖고 있었겠죠? 넘겨줘요. 등록관청 바뀌니까. 자, 중은 뭘까요?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진행 중인 거.
지금 여기서 광명시에 있을 때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 때리려고 야단이었습니다. 광명시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이사로 온 거예요. 그러면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관련 기록을 넘겨준다. 이렇게 송부. 자, 네 번째 1년은 뭘까요? 송부서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기록입니다. 최근 1년간 받은 거. 그 행정처분 서류 기록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송부. 이렇게. 그래서 송부할 서류 이렇게 네 가지 다 암기를 해두시는 게 두 번째 중요한 거. 이때 송부 서류 중에는 가만히 보면 등록증이 있나요? 등록증 없죠. 등록증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여기서 지금 나와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나왔을 수 있어요. 재발급돼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만약에 광명시에 있을 때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이렇게 이쪽으로 도망왔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을 갖다가 광명시장이 막 미친 듯이 쫓아와가지고 때릴까요? 아니면 점장께, 구로구청장이 때릴까요? 구로구청장이 점장께 때립니다, 이거.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행한다. 위반 행위는 어디 있을 때 했는데요? 종전 등록관청. 그래서 세 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더 보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사무실을 옮겼을 때 옛날 사무실에 걸려있던 간판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 없이 뭐요? 철거하시라. 그죠? 여기요. 구로구청장은 이전 신고 받았죠? 그러면 통보를 한 군데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통보하라고요? 협회. 협회에 통보한다.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협회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협회 통보상 지난주에 암기했었죠?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광명시에서 구로구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이 한 개입니다. 새 등록증을 새로 인쇄해서 내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재교부. 그런데 광명시에서 광명시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는 경우에요. 그때는 등록증을 갖다가 재발급해 주는데 그 재발급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때는. 광명에서 광명으로 이전했을 때는 하나가 새 등록증을 새로 인쇄해서 주는 방법이 하나. 또요, 또.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옛날 구 등록증을 화이트로 지워서 주소 부분을 지워가지고 어차피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지워가지고 옛날 등록증을 다시 발급, 다시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재 사항 변경이라고 부른다. 화이트로 지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등록관청 정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기재 사항 변경해서 주소 부분만 화이트로 고쳐서 그거 그대로 다시 준다. 방법이 두 가지. 근데 광명시에서 만약에 구로구로 이전하면 여기 없어요. 여기 여기 없어. 기재 사항 변경이 없다. 등록관청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광명시장 그랬던 것을 구로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화이트로 지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은요 주된 사무소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가? 광명시에 있겠죠. 그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광명시에다가는 분사무소 낼 수 없는 건 아시죠? 그러면 구로구에다가는 분사무소 낼 수 있나요? 구로구에다가 분사무소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낼 수 있다. 이렇게. 뭐 구로구에 분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던 분사무소를 이렇게 이전하는 거. 요게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이렇게. 구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또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관악구로 이사를 갑니다. 관악구로. 이게 또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절차는 네 단계 절차입니다. 저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먼저 짐 싸서 이사 가고요. 먼저 짐 싸서 이사 가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갔다고 신고합니다. 신고를 구로구청에 합니까? 관악구청에 합니까?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했다고 신고하는 거죠. 이전 신고 이것은 어디에 가서 하냐를 물어봐요.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한다. 이때 10일 넘어가면 똑같이 과태료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재빨리 해야 되고 여기 가서 한다는 거죠. 이때 이전 신고할 때도 뭐예요? 신사증 들고 간다.
이전 신고서 적어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 안 나와도 괜찮아, 이건. 암기할 때 신체를 따서 암기하지만. 그 다음에 4는 뭐예요? 사무소 확보 서류. 새 사무실. 증이 뭘까요, 증?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 필증입니다. 여기 최근 시험에 나왔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일 때는 고쳐야 될 게 뭐죠? 등록증을 갖다 주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는 등록증을 고칠 일이 없죠? 이게 주된 사무소에 걸려있는 게 이게 등록증이에요. 그 주된 사무소가 이사 간 게 아니라면 이 등록증은 고칠 일이 없다고. 뭘 고쳐야 됩니까? 분사무소에 걸려있는 신고 필증을 주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신고 필증을 갖다 주면서 고쳐주쇼. 요거요. 그러면 이제 요걸 확인하고, 사무소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광명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신고필증 재교부입니다.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사실 분사무소 이전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여기다 해놓으니까 구로구청장이나 관악구청장은 분사무소 이전한 사실을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죠. 가르쳐줘야 되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구로구에서 다른 동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여기만 통보하면 되고요. 구로구에서 만약에 관악구로 이전했다 그러면 여기도 통보하고 여기도 통보하고 두 군데 다 통보해야 되죠. 그게 지체 없이 통보죠.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이때는 아무리 이전해봤자 등록과청 자체는 여전히 광명시장으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송불한 절차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은 등록과청이 바뀌는 경우라면 송부 절차가 나옵니다. 송부. 서류 봉투 넘겨줘. 여기는 봉투 넘기는 게 없고 통보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서면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서류 봉투. 이 안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게. 이런 게. 자, 교재를 한번 정리해보고 쉬도록 할 겁니다. 교재는 40페이지 보시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모 1번에 보면 이중사무소 설치금지가 가로 1번. 가로 2번에 보면 임시중개시설물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 적어둘 게 만약에 요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면 1학년 1반에다가 임등치입니다. 요걸 좀 적어두셔야 돼요. 볼 때마다 이걸 1학년 1반에다가 뭐예요? 절등치가 아니고 뭐라고요? 임등치입니다. 요거 하시고 네모 2번 분사무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두 줄 몇 줄 그으시고 자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교육공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뭐예요?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갖다 어떻게 해요? 둘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법인만 될 수 있어요. 법인만 분사무소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 설치 기준 나왔습니다. 뭐 설치 기준은 일단은 동그라미 1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둘째 줄 시군구별로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2번 그 분사무소에는 누구를 딱 앉혀놔야 된다? 책임자. 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겠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다만 특수법인은 예외죠.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뜻이에요? 책임자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책임자는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는 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첫 줄. 분점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한대요? 주된 사무소 소재기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합니다. 요거죠. 주된 사무소 소재기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합니다. 그때 구비서류가 뭔가 밑에 있는 팁박스 설치 신고 시 구비서류 우리 암기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실사보 실책 이렇게 1번이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2번이 보호입니다. 보호증 서류입니다. 3번이 분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실사보, 실책, 이렇게. 그럼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했을 때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에게 이를 뭐 해야 된다고요? 통보해야 되겠다. 지체 없이 뭐 한다고요? 통보 이렇게 예정적 거기다 지체 없이 통보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가보시면요 42페이지 네모 3번에 가로 3번요
공동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공동 사용이 제한됩니까요? 업무 정지 기간 중일 때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업 공인사한테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같이 끌어들여서 공동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동그라미 2번. 또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동그라미 2번.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사무소 이전 신고하고 그쪽으로 쫓아가는 방법을 써먹을 수는 없다. 지금 칠판에서 요거잖아요. 요거. 동그라미 1번은 요거였고, 승낙서 써줘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인 게 안 된다. 동그라미 2번은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 이렇게 자기가 승낙서 써줘 해서 직접 이전 신고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안 된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요. 하여간, 가로 3번은 한 지문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있죠, 아까. 요거. 가로 3번의 둘째 줄. 가로 3번의 둘째 줄 뭐라 나옵니까?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회사가 영업 정지를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업 공인회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 중이었어. 근데 영업 정지를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예? 조문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가로 3번이. 그래서 그대로 베껴놨는데, 저 같으면, 아, 얘하고 얘가 다른 얘기니까. 왜 그냥 그렇게 붙여놓는지 모르겠어요.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도 뜯어내가지고 따로 써야지, 따로. 자, 저 같으면 그렇게 쓰겠다. 이 말이지. 자, 어디 가시는가. 43페이지 보시면, 네모 6번에요. 사무소 이전 신고라고 돼 있죠. 자, 사무소 이전 신고. 네모 6번요. 가로 1번. 자, 거기서요. 동그라미 2번 보십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어디 쫓아가서 이전 신고하신다? 이전 후. 자,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의 경우는 어디 쫓아가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셔야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하셔야 된다. 요거죠, 요거. 제일 잘 나오는 거. 이렇게. 자, 밑에 가시면 이전 신고할 때 갖고 갈 거 뭐예요? 제일 밑에 박스? 이전 신고할 때 뭘 들고 가요? 신, 이전 신고서 사, 사무소 확보 서류 증, 그죠? 신사증 들고 가는데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은 등록증을 가져가고 분사무소 이전은 뭘 갖고 가고요? 신고필증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죠? 신사증.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에 송부 얘기 나옵니다. 송부. 송부에서 그 팁 보시면요. 송부할 서류 3개 나오죠. 박스 안에 1번, 2번, 3번인데 저는 4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1번이 등록대장, 2번이 등록신청서류 신. 3번이 최근 1년간, 그죠? 그 다음에 3번 뒤쪽이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진행 중. 이렇게 4개입니다. 송부할 서류에는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등록증? 송부할 서류에 등록증 들어가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송부 서류에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 지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등록증이. 가로 4번요, 마지막.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요거, 요때. 여기 강명시 있을 때 위반행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잘 나오는 거, 이거는요. 예. 자, 이번 시간에 사무소 설치하고 이전을 봤는데 출제 비중이 분사무소 한 문제, 이전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짜리예요. 자, 쉬겠습니다.